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고, 이 흐름 줄거리 전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흐름을 쭉 보면서 그 흥미를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미숙한 판단, 이거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구도를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지금 1절에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인간 판단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인간 판단은 이렇게 미숙하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심판에 어떤 요소가 강조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1절에 이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자기의 선입견대로, 자기 생각,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인간의 판단과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님 심판은 진리대로 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봐도 지금 이 인간이 행하는 미숙한 인간의 판단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말에는 인간이 행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판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심판이라는 단어로 각각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원래 이 헬라어로 이것을 쓸 때 여기 나오는 이 두 단어, 심판과 판단, 이것은 원어로 보니까 같은 어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과 같이 심판, 판단 이렇게 다르게 쓰지 않고 둘 다 저지먼트라는, 이 심판이라는 이 표현을 사람의 판단에도 저지먼트라는 단어로 그대로 번역했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저지먼트라는 이 단어로 번역해 똑같은 무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이걸 인간 판단, 인간의 미숙한 판단, 이거와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 하나님 심판의 온전함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본문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이제 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과는 다른 이 하나님 심판의 특징, 이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과는 다른 하나님 심판의 특징이 뭐냐? 심판의 공정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 판단은 이 공정한 부분에서 이게 벌써 이제 결함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뭘 지금 그 강조하는 이야기입니까? 공정하지 못하게 남을 그 판단하는 것에 대한 지적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읽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뒷부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입니다.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한 건 우아한 것입니다. 남이 잘 차려입으면 허영심이 많은 것이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입니다. 남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성질이 나쁜 것이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솔직한 것입니다.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무모한 것이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까?
사람은 너나 없이 늘 그 자기 위주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지적하는 말들 아닙니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인간의 잘못된 선입견, 판단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도 뭐 많이 그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마녀 사냥 아닙니까? 교회가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렀던 게 이게 교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이렇게 중세에서 종교재판에 마녀 사냥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독일에서만 3만 명이었답니다. 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 잔다르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15세기 100년 전쟁 말기에 이 프랑스를 구한 영웅으로 알려진 이 잔다르크,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잔다르크도 종교 재판으로 마녀로 낙인 찍혀가지고 화형당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인간이 행하는 판단에 이게 연약함, 결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녀 사냥 이런 용어를 지금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억울한 일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 재판하는 과정을 쭉 겪으면서 야, 마음이 많이 아프더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대단한 변호사를 쓰면 막 유죄도 무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고 보고 하면서 정말 이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자기가 새삼 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야, 인간이 하는 판단 이런 거에 참 이게 이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 공정하게 하기가 어렵다. 바울이 지금 바로 인간의 이 연약한 판단을 부각을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그런 판단으로 행해지는 심판이다, 이걸 본문에서 지금 길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그 다음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그렇게 그냥 어떤 그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게 아니고 아주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심판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 심판의 특징이 뭐냐?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고 보시고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고 사람을 다루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요, 인간이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정말 미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이 속아 넘어가기도 사기도 그렇게 많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이스피싱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막 넘어가는 분들의 공통된 놀라움이 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막 몇 천만 원 입금해주고 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외침이, 이건 순 어리석은 사람만 당하는 일이지 내가 속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멍청한 거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을 속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제가 식은 죽을 뭐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목회를 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그저 전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역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반해서 은밀한 것까지 보시는 심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 지하철을 타면은 그 정신 안 차리면 목적지보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지하철에 올라탈 때가 그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 지리 전혀 모를 때 그런 일 여러 번 했습니다. 난 분명히 지금 우리 집을 향해 가는 줄로 알고 지하철을 탔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뭐 거의 뭐 한 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잘못 탄 적도 있고요. 또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서울 생활할 때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뭐 지하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하철 탈 때 항상 신경 써서 보는 게 이게 지금 종착지가 어디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그냥 뭐 인생 중간에 좀 헷가닥 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엉뚱한 길로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과정에 좀 혼란은 있어도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문제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런데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았고 어떤 길을 걸어갔고 다 사람마다 다른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따가 16절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인생의 종착지 그 시점에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분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엄밀한 것까지 보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을 대면하고 직면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만 의식하고 목회하면은요 이상하게 변합니다. 계속 사람만 의식해 보세요. 아, 이 분당 아줌마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어떻게 하면 저 까다로운 아줌마들 구미에 잘 맞출 수 있을까, 그것만 계속 연구하고, 또 분당의 이 남자들이 또 이 보통 깐깐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만 계속 연구하다가 보면은요, 진짜 목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되뇌이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갈라디아 6장 7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내 인생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거기서 제가 주님 앞에 심판을 겪게 된다고 할 때 그분 앞에 이 기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선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불완전한 인간 판단과는 다른 하나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묘사되는 인간이 하는 판단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미화하고 높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상대방을 부끄러운 자리, 공개적으로 창피한 자리로 몰고 가는 것, 이게 인간이 하는 판단의 특징이라면 하나님 판단의 심판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4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만약에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멸하고 죽이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그러려는 목적이라면 뭐하러 길이 참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냥 처단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는 것이라면요, 저 이 자리에 없어요. 23살 때 시카고에서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고 내가 당신에게 님자를 안 붙인다 막 이따위 소리를 하고 소리만 안 깨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막 소리 막 지르면서 두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아주 그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걸 벌주고 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전 벌써 망하고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절에 길이 참으시며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이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로마서 2장의 큰 줄거리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인내하심을 멸시한다고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금 알량한 그 도덕심, 윤리의식,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갖고 있다는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쓰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불완전한 인간 판단과는 다른 하나님 심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갈래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심판을 주도하신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한 갈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갈래의 해석이 뭐냐, 종말에 임할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세상의 심판, 인간의 판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기준이 우리 행위가 아니래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무슨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느냐? 이거를 설명하려면요, 선악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그게 왜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피조물된 자기 자신의 자리매김, 내 이 모든 걸 내가 다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야 될 창조주 되시다, 늘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만든 도구가 그게 선악과다, 전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어버렸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아끼는 과일 따먹었다가 들켜서 두들겨 맞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시키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을 영위에 나갈 수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악과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뭐 여러 갈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갈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무너뜨렸던, 파괴시켰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 무너뜨렸던 이 선악과를 다시 회복시키고 복구시키는 도구, 이게 저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내가 도덕심이 윤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 영위할 수 있다, 난 심판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던 인생이 그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도구, 그게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쭉 보니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바로 이 큰 기준을 세우고 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보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여러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 이제는 내 삶의 인생의 중심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선악과가 복구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세워진 인생이 하는 고백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인데요, 모처럼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애들은 다 학교 가고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떡볶이도 해먹고, 저희 집은 이제 떡볶이를 해먹으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점심도 그렇게 먹고, 이제 오후에는 또 인터넷으로 그 TV 동물 농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그걸 같이 봤습니다. TV 동물 농장에서 재밌을 줄 알고 봤는데, 내가 그걸 보다가 갑자기 막 울컥울컥하게 눈물이 나가지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자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없던 눈물이 생기는 게 이 남자고요, 여자가 나이를 든다는 거는 있던 눈물이 메말라가는 게 이게 여자 같아요. 그날도 같이 이제 그 TV 동물농장을 같이 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멀뚱멀뚱 보는데 전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또 들켰어요. 또 눈물이 쓱 보더니 아이 뭐 저거 갖고 또 눈물을 흘리냐고 또 핀잔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봤는데요, 제가 왜 그 막 마음이 그렇게 뭉클뭉클했냐 하면은, 그 보니까 그 결혼을 안 하신 남자분 같은데요, 한 40대, 50대 제 눈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중년 남자분이요, 이제 이 개 한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이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기초 그 수급자, 참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건요, 어머니 모시고 살던 이 아들이 최근에 어머니가 치매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 한 마리를 키우면서 이 남자분이 살아가는데 불행이 엄습한 거예요. 집이 불이 났습니다. 이 판자 같은 이런 집이다 보니까요, 불이 붙었는데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는 이 남자분은 이제 2도 화상을 입고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소방수가 불을 끌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개 한 마리가 거기에 체인에 이렇게 줄이 묶여서 있는 거예요. 이미 다리 한쪽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요. 몸 군데군데 이 개가 이제 화상을 입고 막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를 보고 소방서가 이걸 풀어줬더니 막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개가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요,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주인을 찾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 자기 주인 또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귀를 쫑긋 세우고 쳐다봐요. 혹시 자기 주인이 아닌가. 온 거리를 그냥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틈틈이 다시 이제 그 불로 탁 무너진 집에 들어와서 냄새를 맡고 다니고 또 나가서 헤매고 돌아서 또 집을 냄새를 맡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아, 여러분, 개가 진짜 울더라고요. 저는 개 짖는 소리는 들어봤는데요, 개가 진짜 우는 건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늑대 소리 비슷하게, 아, 진짜 울더라고요. 이건 진짜 늑대 소리인데? 이런 소리 말고, 이 비슷한 이런, 우는 너무너무 슬픈 소리가 이렇게 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를 이제 그 방송국에 제보를 했나 봅니다. 이거를 다 이제 취재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 이제 개를 그 동물병원에다가 잘 이제 인도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막 온 다리는 화상을 입고 소독하고 치료하고 다 이제 그렇게 또 항생제 주사도 맞고 정리를 다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병원에서 개 밥을 이렇게 주는데요, 한 보름 정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막 허겁지겁 먹을 것 같은데요,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밥을 외면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그 동물병원의 의사분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화상 때문에 몸에 입은 상처도 심각하지만 지금 저 개는 화상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인은 없어지고 낯선 데 와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좌절해서 그렇게 이제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니까요, 주인은 지금 2도 화상을 입고 외부 출입이 안 되는,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개한테 뭘 갖다 줬느냐, 주인의 채취를 맡게 하려고요, 주인이 쓰는 지갑하고 모자를 가져다 줬어요. 그렇게 그 개 앞에다가 내려놓으니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했습니다. 노트북에다가 이 주인이 녹화를 했어요. 음성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그 개 이름이 똘인데요, 똘이야 밥 먹어야지, 똘이야 밥 먹고 저기 산책 가자, 똘이야 이리 와. 우리 생각에 뭐 그거 듣고 뭐 걔가 뭐 마음이 뭐 치료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의 그 짧은 음성이 들려지면서 똘이야 밥 먹어야지, 똘이야 밥 먹고 저기 산책 가자, 이분이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 주인의 소리가 들려지자마자 시리에 빠져있던 이 개가요,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그릇을 뚝딱 다 먹었어요. 그걸 보는데 그렇게 지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핀잔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다 보고 이제 그 끄면서 이제, 야, 우리도 이제 개 한 마리 키우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월요일 오후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끝났습니다. 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제 낮에 있었던 그 똘이라는 개의 모습이 머리에 확 들어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또 저게 내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제가 왜 마음이 그렇게 울컥했느냐 하면은요, 그 일이 있기 한 두석 주 전인가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그날따라 좀 뭐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틀 정도 마음이 이렇게 그 좀 무너진 적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걸 집에서 보여준 게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때 마음이 막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딸아이가 이거 늦었다고 자기 막 그러면서 아빠 지금 너무 늦었는데 판교역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그리고 이제 걔를 이제 판교역까지 제가 데려다 주는데요.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하니까 표정 없이 운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또 그 마음이 여리고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빠 화났어요. 자기 태워다 달라 그런다고 이제 화가 났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래서 제가 사는 게 무거워서 그렇다.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표정 한 번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니들이 걱정할까봐 내가 감추고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좀 심각해진 거예요. 그 얘가 하는 말이 그럼 아빠는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은 누구한테 기대세요? 한 개도 지금 막 생각 많고 복잡한데 자꾸 말 걸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없다. 더 이상 얘가 한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저는 평소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 거의 지금까지 느끼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 말의 권세가요, 우리 딸이 그럼 아빠는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세요? 그 말할 때 없다라는 말을 내가 내뱉는 순간 그게 다시 내 귀로 타고 들어오는데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권세인지 그날 오전 내내 제가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뭔가 집에 가면 내 식구가 나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만나고 만나달라 매일 해달라 우리 부목사님들만 해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막 기대는 거 아닙니까?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목회하다가 너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뭐 영화 보여주세요 뭐 밥 사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용돈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최근에 내가 용돈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요. 아니 젊은 목사들은 문제 생기면 힘들면 지치면 나한테 와가지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데 나는 문제가 생기면 난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는 거냐고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한낮을 내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 두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한 장면이 2, 3주 전에 있었던 내 딸아이가 물었던 거. 아빠는 힘드시면 누구한테 기대세요? 없다. 그 장면이 하나 떠오르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어제 월요일 오후에 제가 그 TV 동물농장에서 봤던 그 똘이라는 그 강아지. 똘이야 밥 먹어야지. 똘이야 힘내서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산책 가자. 주인의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밥그릇을 뚝딱 비우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난 거예요. 이거구나. 저 똘이의 모습이 이게 내 삶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똘이라는 강아지 주인은요 화상 입어서 병원에서 주인이 외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지만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미물도 주인이 직접 찾아가 머리 쓰다듬어 준 거 아니에요.
노트북으로 또리야 밥 먹어야지, 또리야 밥 먹고 힘내야지, 그 한마디에 회복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러내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거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또리야 밥 먹어야지, 또리야 밥 먹고 산책 가자.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하다 때마다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아침에 아빠는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대해요? 없다. 또리야 밥 먹어야지, 또리야 밥 먹고 산책 가자. 이 두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힘을 회복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피력되고 있는 거예요. 또리에게 그 주인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나는 1장에 나오는 그 포악한 인간들과 다른 종류다,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선악과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어도 나는 내 인생을 잘 산다, 잘 살 수 있다, 바로 이거에 대한 책망이 로마서 2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 저는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일하심이요,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택배가, 꽃게가 배달이 됐어요. 저한테 수신인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분이 저한테 꽃게도요, 조금이 아니에요, 박스로 왔어요, 박스로. 그 제가 이거를 그 수령한 교회 직원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나한테 왜 모르는 사람한테 꽃게가 왔지?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이찬수 목사님에게 보낸 거 맞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꽃게를 보낸 분이 시골의 목사님이세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저도 그분 모르고 그분도 전 몰라요. 그런데 꽃게를 지난주에 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요, 아, 제가 물은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이제 전화로 물었더니 그분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왜 알지도 못하는데 이 꽃게를 이찬수 목사님이 왜 주셨습니까? 그분 대답이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꽃게를 왜 배달해 줬느냐? 이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에게 꽃게를 주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거기에 막 엄청난 의미를 두자는 게 아니고요. 제 55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일하셨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딸아이가 아빠는 힘들 때 누구에게 의지해요? 없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이 노트북으로 그 개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듯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신 성경을 통하여, 종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로마서 2장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의, 자기들이 가진 율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바라보는 일에 실패해서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기댈 데 없어가지고 딸한테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 의지하고 그분 손붙잡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다가 우리 인생의 종점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찬양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로마서 공부를 통해 우리 잃어버린 이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지만 견딜 수 있는 근거가 그 다음이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힘들고 어렵겠나. 아빠는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대세요? 없다. 이게 수많은 우리 가장들의 대답 아닙니까? 영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영안을 여시고 내 인생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심판의 기준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죽을 때만 써먹는 기차표가 아니고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뻘떡뻘떡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도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눈을 총이 감으시고 육신의 눈을 닫고 영안을 여시면은 이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 아마 와닿을 것 같은데요, 우리 후렴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을 얻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성령님, 성령의 새바라. 살리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 하늘,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던, 하나님 영광 비추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더 전심을 다하여 사모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우리 삶 속에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영광 그 하늘,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종이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외롭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요라고 묻는 물음 앞에 없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야지, 사랑하는 내 딸아 너 힘내야지, 주님 말씀을 통해 심하다 때마다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에게, 지치고 힘들어 일어설 힘이 없어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리야 밥 먹어야지, 미물도 주인의 그 한마디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심하다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또다시 힘을 내 벌떡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